저거는 죽었어요. 엘리트 두 마리 잡고. 불 보고, 엘리트 보고, 불 보고, 엘리트 보고. 너무 극한 루트인데. 근데 저 길밖에 없네. 슈퍼 엘리트도 빌 가능한데 이번엔 안 되네요. 가능은 합니다. 불 보고, 엘리트 보고, 리오우 보고. 강화해야겠죠? 더블 번구. 곤박 FTL까지 이러면은 다음 엘리트까지는 잡을 수 있겠다. 번구 또 나왔어? 아, 이제 눈을 튀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번구도 좋지만 비명 쪼매난 라가블린 쪼깨미 블린 서엽 사운드 때문에 껐다 켰다 해야 될것 같네요. 와, 1뎀 4세트 힘포션 타격 강사 최적화. 킹괴 광선 넣자. 홀로그램 이제 수비 카드 쭉 챙겨야겠죠. 여기서 파괴광선을 강화해놓을까? 근데 보스전에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스가 제일 위험한데 그러면은 홀로그램을 지금 강화해놓고 수비 카드, 가지, 잠깐만. 가지, 재활용.
아니 재구성만다가 속도 포션을 여기서 먹어야 되나? 아이 젠장. 조강구. 번개부채가 지금은 도움이 안 돼. 아, 제기 왜 안 써지? FTL. 그래도 얘는 잡긴 했네요. 비잼 너무 불편한데 껐다 켜도 되겠죠? 코어 서지 파괴광선. 요거는 가지니까 판도라랄까? 근데 가지면은 코스트 늘리는 게 제일 좋은데. 심장 잡고 나면은 베타 일러스트 쓸수 있어요. 베타 일러스트가 심장 보상이에요. 그래서 베타 일러 이제 본 서버 들어가면은 심장 클리어 하면 이제 특전으로 베타 일러스트를 쓸수 있는 특전이 있는 것이죠. 아, 왜 여기부터야? 상점 가고 아니면은 여기 상점 가는 것도 괜찮겠다. 불이 더 괜찮겠지? 다라다라 고루님 관루 감사합니다. 파지직을 쓰는 게 맞겠지? 남은 카드 뭉치가 딜이 낮으니까 별 상관 없었네. 화염 포션. 아, 못 쓰지. 헬로 월드. 답은 헬로 월드다. 반박시 깨말고.
아, 전격. 나이스 홀로그램. 콰. 헬로월드 덕분에 살았다. 부팅 과정 개꿀. 부팅 과정 있으면은 돌리에다가 저거 헬로월드 하나 더 할까? 답은 킹로 짱드인 것이다. 아 맞다, 대갑 주고 의미 없는데 지금. 아, 이 의미가 아예 없진 않지. 헬로월드가 좋긴 한데 아무래도 운빨이죠. 도약 홀로그램 합하기. 아, 이번 트라이도 딱히 스택이나 이런 거나 좀 잔뜩 들어가면. 잠깐만, 자가수리네. 눈이 심심한가. 근데 이번 트라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뭔또 자갈수리가 나와? 아니, 뭔또 헬로월드가 나와? 삼로월드. 물론 심장까지 못갈것 같긴 하지만, 심장도 못 잡는 덱인 것 같고, 이거 그냥 리트라이를 빨리 할까? 안녕, 로봇. 되돌리기 합하게 할걸 그랬다. 네, 뭐갈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죠. 헬로월드에다가 코스트 유물까지 있으면은 이거 자체로는 괜찮은데. 전경기는 좀 탐난다. 골칫거리 선천이야. 맨날 잡히네. 파괴광선 안 쓰고 싶었는데
안쓸 수가 없게 나오네요. 아직도 발현되면 이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놀랐군. 창공지능. 43골드. 여기서 파괴광선 한 번만 뽑으면 되는데 에너자이죠? 편향 얼떨결에 서지 편향이 됐네요. 붉은 가면 강몸 스택. 지금 덱에서는 스택이 장땡이지. 예, 전경기 패치됐습니다. 영체화 흡혈이 또 좋지. 최대 체력 깎이는 건 어떻게 하지? 영체화 뽑을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린대. 안 되겠다. 전에 영체화 5장일 때는 저게 되게 매력적인 선택이었는데 눈 보라 흑혈 에너지이저다. 영체와 고승천에서 너프 먹었어요. 킹로 짱드가 나왔잖아. 스택 좋아요. 스택 아 헬로월드 4장인데 지금 창공지능에서 왜 헬로월드만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 되돌 스택 방열판 스택 흡혈로 빗발자. 아니 왜 또 아니 왜 헬로월드만 미친듯이 나오지. 합하기 되돌 배터리 눈알 퀴기 휩쓸기 배터리
다음 턴은 스택으로 그냥 프리패스 가능하고. 스택 33방어. 근데 이제 스택 소멸해서 힘들어지겠다. 아이고, 이걸 유성 타격을 못 쓰네. 당신은 죽었습니다. 메아리다. 스택만 잘 놔주면은 방어도가 장난 아닌데. 스택 30방어. 합판이야, 합판. 점점 강해지는 덱. 서시 또 나왔어. 강화 필요 없지. 가지 자체로 가지가 카드를 물어다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코스트만 첨가하면 되기는 해요. 곤충박제 있는데 차라리 엘리트를 갈까? 여기? 여기가 제일 하이 리턴 모을 수 있긴 한데.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채두 개만 밀면 되는데. 부팅 과정. 터보. 되게 어울리는 카드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부팅 과정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헬로 월드랑 부팅 과정은 지금 덱에서는 자,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은 저거 싱잉 볼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노래하는 그룹.
일뎀 체력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 자가 수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안 나왔어? 제기 최적화 축전기 홀로그램 파일 드라이버 때문이겠죠? 규준 2장? 규준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규준 999 골드. 유물 3개를 먹을 수 있는 찬스. 거기다가 힘 3까지. 노잣돈만 챙기고 있잖아. 쌓이는 노잣돈. 죽은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규칙 준수가 온다. 차라리 여기서 뺄까? 아니야. 규준, 아싸. 규준 컷. 재구성 한번 더 가져와서 규준을 또 자를까? 서지 편향이다. 승포까지. 이게 가지지. 아니, 미친, 뭐야, 이거. 으악, 뭐야, 이게. 이게 된다고? 유성 타격으로 구치 한번 싹 밀면 되겠다. 아, 맞다. 흡혈할 걸. 킹선 가슬기. 증기 장벽. 으
와우. 가지님은 해냅니다. 가지님 믿습니다. 안 돼. 어뽀 미쳤다. 하위 모두 도움이 안 되고 흡혈생으로 먹었습니다. 편향이다. 아이고 메아리였구나. 빨리 안 잡으면 큰일 나는데. 지금 공허 업보 엄청 쌓였는데. 버린 카드 더미에 스택 한 장이라도 있었으면 그거를 꺼내서 쓸 텐데. 증폭이라고? 스택 없는 게 너무 크다. 그냥 파괴광선 홀로그램 파괴광선 하면 되나? 그러면은 딜이 어디 보자. 58딜 들어가고, 남은 구체가 16딜 들어가지. 58 더하기 16은 잡네. 나이스, 부팅 과정, 나이스. 아이, 얼른. 푸른 양초는 참, 진짜 괜찮겠다. 아니, 왜 나와도 얼른이 나와? 미쳤어? 잼로 월드 사고. 어차피 돈쓸 기회 다음 층에서 하나 더 있어서. 양초 있는데 규준 그냥 남겨놓을까? 근데 드루 봤을 때 갑툭튀 하는 게좀 문젠데. 근데 힘 플러스 1 되는 게 이게 되게 커서 드루만 조금 조심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지우지 말자. 아, 얼룬까지 사면은 갑툭튀도 괜찮네. 그래서 얼른을 근데 얼른을 사놓고 안봄
쏴놓고 안 보는 게 제일 문제야. 아, 많이 타세요. 엘리트전 해야 되니까 체력 보존하고. 오호! 화상 면역인 거는 좋네. 네메시스 높이격. 나이스 데이터 디스크 스택. 얘들아 스택 줘 스택. 기미 썸 스택 플리즈. 자가 소리를 빼면 안 되겠죠? 하긴 여기서 웬만큼 흡혈해서 비치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아! 규준 잡힌다. 근데 규준 없애는데 그냥 P1 쓰고 가지까지 보면은 이게 그렇게 나쁜 장사가 아니야. 저거는 바뀐 게 아니라 특전입니다. 심장 클리어하면은 저것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이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눈 해킥이 터보 배터리 충전 스택. 이 덱은 스택이 필요해요.
가지가 진짜 좋긴 하다. 가지 진짜 쩐다. 26대를 들어가도 안 죽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미쳤어. 가지. 세상에. 세상에 이런 가지가. 이게 가지다. 베타일러 바꾸는 거 인게임에서 하나하나 하는 방법밖에 모르겠어요. 다른 게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밖에 없네요. 근데 쟤네들 지나치게 강해졌는데? 디펙트와 40장의 카드 뭉침. 합학이 나온다. 다음 턴에 눈알 퀵이랑 코어 서지까지. 오버클럭 필요 없죠. 지금 큰일 났네. 냉기고체 쌀 카드가 없지. 냉기고체 쌓아야 할 텐데. 지금 냉기고체 쌓을 만한 게 없는 게 문제네요. 편향이다. 편향 나온 것까지는 진짜 좋은데, 여전히 냉기고체가 없어. 어쨌든 편향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냉기고체를 찾아야 돼. 드로우하면은 역상 나오는데, 드로우할 게 없네. 여기서 홀로그램으로 홀로그램을 가져올까? 이게 제가 단축키를 쓰니까 보실 때 어느 게 뽑을 카드던지 헷갈리시겠네요. 나왔다. 드루. 아닌가, 여기서 꽃샘을 한번더 써야 되나? 됐다. 냉기 쌓고 흡혈하면은 이게 킥 능성 있어. 스택 뇌 화파기. 진짜 이쁜 카드만 골라서 가져왔구나. 흡혈로 피 채우려면 이제
조금 더 가져와야겠죠. 초초로님 반갑습니다. 지금 스택이 개사기 카드임. 에너사이저. 스택 또 나왔다. 홀로그램으로 흡혈 써야 되는데. 뚫렸지. 홀로그램으로 흡혈 가져오고 되돌리기 흡혈. 아이스크림 있으면 좋겠다. 0코스트 62방어 쓰냐? 근데 이거 심장이랑 싸울 때는 진짜 순 운빨이겠네. 심장에서 미친 듯이 사기를 치면은 깰 거고, 사기 못 치고 평범하게 나오면 지겠다. 스택만 빨리 뽑으면은 방어도가 워낙에 높아서 버텨볼 텐데, 이거 덱 쌓이기 전에는 스택이 효과도 못 볼 거고. 일단 첫 턴에 잠깐만 정신 차려. 첫 턴에 저거 부팅 과정 있는 건 좋은데, 빨리 냉기 부채 더. 이거 돌려야 되죠. 맞기 싫으면. 오한. 확실히 스택이 안 나오면은. 킹맹성
여기서도 도넛만 빨리 잡으면은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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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 빠른 편향이 필요하다. 에너자이저는 아껴놨다가 나중에 다시 뽑아서 씁시다. 규칙 준수 정도는 지울 수 있고. 나이스 스택 났다. 스택 나온 건 좋은데 이게 한 번에 다 빠졌네. 다시 시작 지금 쓰는 게 낫겠죠. 스택 다 빠졌으니까. 뭐야? 뭐지? 네, 뭔가 일어나고 있음. 아, 미친 것 같아, 진짜. 이게 게임인가? 이게 게임이지. 편향 드디어 나왔습니다. 눈알튀기를 가져올지 터보를 가져올지. 나머지 하나 잡고 어차피 여기서는 풀피를 안 채워도 되는 게 다음 층에 있는 상점에서는 어차피 지금 망치라서 잠밖에 못 자는 상황이라서 여기서는 굳이 풀피에 목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걸 맞네. 어차피 잘 돼서 여기서 몇 대 맞아도 상관없어.
이전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봤었나? 에너지가 폭발하듯 솟구쳤고 심장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그냥 운빨밖에 안 남았어. 기계 심장, 부서진 코어. 돈 500원 있다. 주판 미쳤어? 주판? 이거 완전 도라이구만. 야, 이거 진짜. 야씨. 증신 공격 써야겠다. 아이, 도라이구만. 이, 장난쳐? 작은 소리 있을까? 아니야. 아유, 이, 유물 상태 봐라, 씨. 그죠. 한 마리를 죽이면은 돌아보긴 하는데. 17딜. 18딜. 저거 하나를 잡고 그냥. 돌아보는 게 맞겠다. 다행이다. 아직 한참 남았지만 진짜 진짜 다행이다. 회피할 때문에 긁어내긴 안 되겠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됐다, 다음 턴에 저거 잡고. 왜 이렇게 세냐니요? 당연히 킹로 짱드, 킹로 갓드가 있으니까. 배 너무 좋다. 혼돈. 이미 되기 충분히 혼돈한데.
기도하는 거밖에 안 남았잖아. 하스스톤. 제발. 아, 이거 방어수가 쌓이네. 죽잖아 이러면. 와, 세상에, 심장 졸라세. 잠깐만. 하, 진짜 2뎀씩 들어오는 게 이게 진짜 치명적이래. 근데 여기서 버퍼 써도 이거 방어도에 막히지 않나? 카드를 아예 안 써야 되지. 저게 안 막히나? 메아리는 써야 될것 같은데. 이펙트 생겼다.
다음 턴에 생성되는 카드밖에 믿을 게 없네. 다시 시작이다. 아, 미친. 대박이. 창궁지능 써야 되지.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창궁지능이 아니라 코어 서지였구나.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어. 왜 방금 피 다른 것처럼 보였지? 잘못 봤나? 허이모는 도움 안 되겠지? 두 대나 맞았어. 너무 아파. 60딜이지. 한번더 써야 되지. 잠깐만.
저 규순 저거. 에스 스택이 끊겼어. 사뎀을 맞으면서 창공을 쓸까? 다음 턴 드로우도 저 모양이네. 큰일 났다. 아, 폭풍 덕분에 안 맞았구나. 야, 조금만. 홀로그램 나오네요. 진짜 다행이야. 파워카드 쓰면은 스택 잡히기도 하고. 홀로그램을 두번 쓰면은 핸드가 풀이라서 저게 안 들어가요. 얼눈으로 봤을 때 다음에 스택이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 핸드 터지는 게 크네.
이게 또세 장만 뽑아야 되거든요. 더 뽑으면 안 돼. 저것도 소멸이라서 안 되지. 나왔다, 홀로그램 나왔다. 근데 다섯 장이라서 이거 핸드 안 되는데. 스택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기는 해요. 방법은 있어. 핸드 꽉 채우거나 하면 되는데. 다음 턴에 잡을 것 같기는 해. 60대1 정도 못 넣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스택 최후까지 했죠. 6번데이까지 쓰면은, 잠깐만, 이게 문제가 아닌데. 역한님 감사합니다. 아니 미친. 이대 그렇겠어? 역시 가지가 1티어 유물이구만. 가지가. 내가 이걸 보려고 며칠을 밤샌 건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제니,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삥! 아니, 가지 미쳤다, 진짜.
여러분 아유, 후원 과로시바 감사합니다. 해냈어요. 고맙습니다. 과로시바 해냈어. 아유, 전신이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와. 아, 뭐야, 왜 대가 안 보여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